얘들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네 오답노트에 썼던 다짐은 지키고 있냐? 일주일도 안 됐다, 참고로. 지키고 있죠? 가져올까, 지금? 아, 참고로 스캔해놔서 여기서 다 띄워서 볼 수 있나? 와요. 살짝 볼까? 네. 봐요. 확인할게. 얼마나 지키고 있나? 렌더가 딱 하나. 이번에 아, 니네 그 등급 나오지 않았냐? 안 나왔어. 아, 거기만 그것만 늘었나 보다. 미리 늘었나 보다. 그 뭐 그 학부모 총회 막 이런 거 대신 뭐 학부모님들은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전달을 해줬거든요. 이번에 시험 쉬었던 학교들 중에서 한 학교 들었는데 한 친구, 아 이거 못 가야 되나? 아무튼 90점대 초반을 받았거든요. 근데 3등급 나. 너네라고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동고는 거의 역대 최고였어 이번에 시험 난이도가. 고3? 내가 그때 얘기했지, 고3은 니네보다 시험 더 쉬웠다. 아, 얘기 안 했냐? 고3 니네보다 시험 더 쉽게 나왔어. 왜냐면은 그 지금 현재 고3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평균 한 70점대 정도 받던 친구였거든요, 고2 때. 근데 이번에 98점 받았어. 평균을요? 아니, 영어. 영어, 영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네 번 시험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네 번 시험 평균 점수가 영어 점수가 7점대였다고. 아. 근데 이제 이번에 98점 받았어요, 영어 시험. 와, 근데 몇 등급인가? 등급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간 이제 그만큼 이제 시험이 쉬웠다는 거죠. 아니, 내가 시험을 봤어, 니네 학교 3학년 거를. 시험지를 봤는데 난 맨 처음에 고1 건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 당연히 높겠지, 스택이니까. 근데 이제 그 보기문이라던가 이런 게, 아, 너무 난이도가 좀 허접했어요. 고1이요? 아, 죄송한데 고1 시험지는 제가 안 봤어요. 저도 뭐 1학년은 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1 애들, 아, 근데 고1 애들도 시험 전반적으로 잘 본 걸로 봐서는 아마 이번에 시험이 그냥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그냥 저도 자체가 이제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안 내려고 하나 봐, 영어를. 니네 선생님 바뀐 영어 이렇게 하네? 네. 아, 그러니까 새로 오신 선생님이 있어? 네. 아예? 그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아, 이게 말이 안 돼, 난이도가. 재작년이랑 너무 달라요, 재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일명 저동 외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어가 어려웠었는데, 전문고가. 근데 예, 점점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시험이 일단 어려워야 돼, 뭐가 됐든 간에. 어려워야 이제 등급도 좀 잘 나오고 그러지. 우리는 개판이야, 개판. 자, 아무튼 됐고, 내용 보자, 다음 거. 자,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 해결책 나왔습니다. 바로 물 방향 전환 프로젝트. 하지만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죠. 단기적일 뿐이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접근법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법이 바로 desalination이랍니다. 바로 담수화래요, 담수화. 이 담수화가 뭐냐? 쉽게 말하면 정수하는 거예요, 정수. 됐어? 응. 그래서 이 담수화는 as extracting, extract, 추출하는 거야. 소금을요, 소금물에서. 그래서 그 바닷물에서 이제 소금물 추출하면 그럼 남는 게 뭐야? 민물이 되겠지 뭐, 민물. 됐냐?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이 사본은 안 추워도 되는데. 일단 원본 줄게, 경비. 그다음에 유진 있죠? 자, 이어서 보죠. 그래서 담수화는요,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래. 아까도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냥 바닷물 퍼다가 정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쌤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리고 is already used, 이미 사용돼. is many, in many regions, 많은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동 지역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아, 별건 아니지만 여기 병렬 구조 좀 주의하세요. is랑 is가 병렬입니다. 여기는 not이 아니에요. 알겠죠?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is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is not used라는 의미가 되겠죠. 됐어요? 이런 거 주의하고. 자, 이어서 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produce 생산의 랜덤이다. About one tenth. One tenth니까 10분의 1이다. One tenth of the water. 그러니까 물의 약 10분의 1을 생산해내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요. 세계에서 담수화로 인해 생산되는 물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이 담수화 작업을 이제 사우디만 하는 게 아니라고 딴 나라들도 하겠지. 근데 그 전체의 10분의 1을 이제 이 사우디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 갖다 이제 장난 많이 치니까 내용일지 주의하고 이어서. 자, 이스라엘은 이제 담수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제공하기 위해서요. 약 여기 어가 1이고 first가 4니까 얘는 4분의 1이야. 약 4분의 1의 그 이제 국내 물 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물 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이 담수화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4등분 했을 때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담수화로 인해 깨끗해진 물을 사용을 한다는 거겠죠. 자, 12,000개의 그 담수화 플랜츠. 이 플랜츠는 공장이다 얘들아, 신 거 아니야. 그래서 12,000개 이상의 그 담수화 공장이 현재 in operation. 자, in 명사 나오면은 뭐뭐 중인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으로 in use 이런 것처럼 사용 중인, 작동 중인 이렇게 해석하면 돼. 가동 중인. 그래서 세계에서 현재 이 공장들이 12,000개 이상이 이제 가동 중이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다. 뭐 딱히 새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얘도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게 여기부터 나옵니다. 자, 단점이 나왔는데요. 이 담수화 공장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비싸. 그러니까 이 공장을 짓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 이게 첫 번째. 게다가 require lots of energy. 에너지도 많이 들어. To operate. 가동시키는 에너지도 많이 들어. 이 에너지도 결국엔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공장 짓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돌리는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만듭니다. 이 담수화를 적합하게 만든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나왔죠? 짓는 데 비싸고요. 가동시키는 데 비싸. 일단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이걸 돌릴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돈 많은 나라지 뭐. 돈 많은 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에서 그 해안 지역 도시들을 위해 주로 적합한 적합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나온 거예요. 일단 해안가 지역이 있어요. 그 뭐 바닷물을 끌어들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첫 번째 조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봐도 바다죠. 자, 그러면은 이런 해안가 이 사이드 라인 여기 일단 공장이 있어야겠고 바닷물 끌어들이려면 두 번째로는 뭐다? 일단 돈이 많아야지 나라가.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공장 짓는 비용 또는 공장을 돌리는 비용을 낮추면은 사실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it therefore 따라서 그것은요. 이제 담수화는요. has a limited value. 이거 현재 완료 아니다 얘들아. 동사야, 동사. has가. 이 limited는 value 꾸며주는 거야. value. 알았어? 그러니까 그 담수화는요 뭐다? 그냥 제한된 가치라는 거야. 제한된 가치. 뭐에게 있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제한된 가치를 가질 뿐이다. 여기서 제한된 가치를 가진다는 거는 뭐야? 그냥 가난한 나라한테는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정리법 물 공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이어서 근데 실제로 우리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뭐 북아프리카라든가 막 이런 지역들 나왔었잖아. 대체적으로 또 이게 잘 살펴보면 물이 진짜로 부족해서 그 물 부족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 국가는요 거의 대체로 또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물 공급도 또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담수화가 is going to be a reality source of fresh water.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민물의 자원이 되려면 그러면 나라들은 필요로 한답니다. Either A or B가 되겠죠. 이 부분이 A. 이 뒷내용 전체가 B가 되겠습니다. A나 B를 필요로 하는 건데 A, abundant cheap energy. 그러니까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가 있거나 아니면 방식이 필요하대요. 어떤 방식? To make the process more efficient.
그러니까 그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둘 다 사실 똑같은 말인 게 결국에는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건 그 이제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지. 또는 이제 그 과정을 여기서 과정은 그 담수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담수화 과정을 뭔가 뭐 공장이 아니라 뭔가 좀 공장이 아닌 뭐 다른 과정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도 써먹을 수 있겠죠.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 기억나는 게 옛날에 중3 지금 이제 개정됐는데 옛날 중3 그 교과서 중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 내 기억으로. 무슨 뭐 라이프 스트로인가 막 이런 거 봤었는데 본문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냐? 라이프 스트로라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뭘 발명을 했는데 뭐 빨대만 꽂으면 그게 필터링이 돼서 뭐 물 먹어도 뭐 안전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본 사람이냐? 뭐 어찌됐든가 그럼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이 담수화 과정의 좀 효율적인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네. 자 이어서 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약간은 배경지식적인 건데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는 담수화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하고 있어. 물을 이제 끌어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전 세계의 해수면 있잖아요. 태평양, 대서양 다 이렇게 합쳐갖고. 그래서 그게 한 몇 년 전과 뭐 몇 년 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수십 년 전이랑 뭐 현재랑 비교했을 때 그 전체 해수면이 뭐 몇 센치인가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본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으로. 뭐 아무튼간. 자, 이어서 볼게요. 다른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게 바로 뭐냐면 사용됩니다. For irrigation systems래요. 이게 이제 irrigate가 물을 대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동사로서. 물을 대다, 물을 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관계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 시스템. 그러니까 이 관계 시스템이 실제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농사 쪽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 관계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밭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각종 모종들이 있겠죠. 심어야 할 작물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밭이 예를 들어서 한 500평 된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거 일일이 그 분무기 들고 뿌릴 거야? 너가 다 뗄 거야? 허리 부러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관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 파이프 같은 게 있어.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물 호스 같은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 있어. 그럼 이제 그냥 여기다가 물 그냥 부으면은 지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농사에서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또 얘네가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이 물을 제공하는 이쪽, 이쪽을 이제 내가 그렇다고 물을 들이붓는 것도 노가다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강이랑 이제 연결하는 거야. 강이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계속 연결하면 이 강에서 물이 계속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여닫을 수가 있어요. 열고 닫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필요할 때는 여기 그냥 문만 열면은 이 지가 가는 거야. 이렇게 문 닫으면 이제 막히니까 얘가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 농사에서 실제로. 이런 걸 이제 관계 시스템이라고 해요. 관계 시스템. 그래서 물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술적 접근이 이제 관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식수나 개인적인 사용은 그렇게 비중이 안 높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토탈에서 뭐 5%인가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 농사짓는 거랑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 시스템을 말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걸 말한 거지 않을까? 이 농사가 이제 또 비중이 높으니까. 어쨌든 어떤 내용이 나온지 한번 이어서 볼게. 자, 농업용 관계는요. Consumes enormous quantities of water.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한다는 거야.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는 개발 도상국을 말한다 얘들아. 이 거꾸로 되면은 developed countries가 되죠. Developed countries. 아이고.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이에요. 안된 말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개발 중인 나라니까 개발이 아직 안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발 도상국, 후진국이 되는 거고 developed country는 개발이 된 나라니까 당연히 선진국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개발 도상국에서는요, 이 관계가 종종 acid, 초과한답니다. 80% of total water use. 그러니까 전체 물 사용의 80%가 넘는데요. 아까 우리 전체 물 사용의 5%가 식수나 이런 거였고요. 이 개발 도상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화가 된 곳이 이제 그렇게 많이 없을 테니까 자급자족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농사를 많이 짓겠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농사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어서 보자면 좀 내릴게요. 자, 이어서 보면 또 나왔네. 원어부터 최상급의 복수명사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가장 초기이면서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들 중 하나가 바로 is flood irrigation이랍니다. 그러니까 flood irrigation이 이제 그 담수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it involves pumping or diverting water. 그러니까 pumping하는 거는 뭔가 이제 물을 퍼올리는 거고 diverting은 아까 이제 물 방향 전환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To fields, 어떤 이제 그 밭으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So that 뭐하기 위해서 물이 flows along the ground along the crops. 아까 내가 말한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경작물 사이사이로 이제 그 지면을 따라서 물이 흐르게 하도록 그 이제 지면으로 물을 퍼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diverting, 이제 이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flood irrigation이다. 그러니까 쌤이 말한 게 이제 flood irrigation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이제 조금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인 틀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It is simple and cheap. 이거는 간편하고 가격이 싸답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땅만 잘 파갖고 공사해갖고 길만 뚫으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 막는 거, 그러니까 마치 댐처럼 이게 막는 것만 잘 막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있답니다. 어떤 문제요? inefficient하고요, wasteful하고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딱 필요한 만큼의 물만 쓰면 되는데 사실 이 관계 시스템, 이 flood irrigation을 그렇게 하기까지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까우니까 뭐 물이 빨리 차는데 여기는 머니까 물이 뭐 늦게 찬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적정량의 물이 되면은 뭐 여기는 좀 물이 좀 오버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기서 물을 막아놓으면 뭐 물이 넘쳐서 뭐 이렇게 또 낭비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방식은 되게 간단하고 비용도 별로 안 들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또 이런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improved technology such as drip irrig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선된 기술들이랍니다. 그래서 technologies가 주어야. 그러니까 개선된 기술인데 이런 점적 관계와 같은 이 개선된 기술이 can drip water directly onto plants. 그래서 그 물을요 직접적으로 식물에다가 이 드립할 수 있답니다. 드립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물 한 방울 뚝뚝뚝뚝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물을 그냥 촥 하고 이제 넣는 건데 이 점적 관계라는 건 이제 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리게 하는 방식이래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안 나와 있나 설명이? 뭐 설명은 잘 뭐 저도 뭐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얘는 한 방에 물을 넣는 거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점적 관계는 이제 딱딱딱 떨어뜨리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이 있겠죠. 얘도 근데 어떤 단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어서 보자면 그것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Provide amid의 논안에 작물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significantly reduce, 상당히 감소시킨답니다. 뭐를요? Agriculture water demand. 그 농업용 물 수요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거지. 아까 우리 그 뭐야 flood irrigation보다 훨씬 더 이제 그 효율성이 높은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얘도 단점이 있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Already some countries 이미 몇몇 나라들인데 이제 요르단과 같은 몇몇 나라들이 have dramatically reduced.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였답니다. 물 사용을요. 뭘 가지고? 이 드립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요. 이 점적 관계를 통해서 이 물 사용을 줄였다 이거야. 오! 그럼 이거야말로 농사에서 최고의 기술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어.
자, 어떤 문제냐? 이제 문제점이 나온다. 근데 이게 또 this is not a perfect solution. 또 완벽한 방법이 아니래. 왜 그러냐면 it does not provide. 그게 제공하지 않거든. 충분한 물. 뭐하기에? To clean the soil. It cleans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겠죠. 씻어내는 거야. 즉, 그 토양을 씻어낼 만큼 충분한 물을 제공하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거꾸로야, 거꾸로. 아까는 물이 남았어. 그 남는 물을 효율적으로 못 쓰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이번엔 뚝뚝뚝 떨어뜨리니까 물의 효율성, 그러니까 물 사용은 당연히 덜 써. 근데 문제는 뭐야? 아, 이거 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갖고 언제 이게 축축해지겠어, 이 식물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물이 이제 또 충분히 이제 식물한테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적정량을 딱딱 이렇게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직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래서 그 기술들이 are also being developed. 또 나왔다 얘들아. BBTP. 오랜만에 나왔네. 뭐뭐 되고 있다. 또한 뭐 되고 있냐면요. 발달되고 있답니다. To improve. 개선시키기 위해서 recycling of wastewater. 그러니까 그 낭비되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낭비되는 물이 아니네. wastewater니까 쓰레기물. 폐수라고 하면 되겠다. 폐수. 그러니까 폐수의 재활용을 또 이제 그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발달되고 있답니다. 어, 이러면 또 좋겠죠? 우리 뭐 공장에서 나오는 뭐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재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So that, 원 위에서 It can be used for irrigation or industrial purpose. 그것을 사실 폐수를 마시기용으로는 좀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이제 그 관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산업용 목적으로서 재사용하는 거를 또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바라건대 그 재활용된 물이 언젠가는 may even be returned. 이제 언젠가는 그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답니다. 어디로? 지하수로. 네. 됐죠? 폐수가 나오면 결국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폐수를. 근데 그 폐수를 재활용을 해. 뭐 정수 작업을 한다든지 뭐 해갖고 하면 이게 되면은, 그럼 이게 다시 지하수로 가면은, 이제 아까 우리 초반에 그 지하수가 채워지는 게 부족하더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채워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폐수를 이제 정수시키는 건데, 근데 very effective purification. 이 purification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정화, 정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인 정수 방식과 그리고 thorough safeguards. 이 thorough는 철저한이란 거야. 그래서 철저한 그런 안전 장치가 필요로 하겠죠. 뭐 하기 위해?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The safety of recycled water. 당연히 그 재활용된 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어쨌든간 기술력이나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폐수를 재활용을 했는데 이 폐수가 진짜 농사에 써도 된다. 이럴 만한 보장이 어디냐고. 그럼 뭔가 또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볼게. 폐수를 재활용 이제 그걸 했어. 재활용을 했어. 정수를 했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더러울 수도 있잖아. 그럼 뭔가 얘가 진짜 쓸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를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그럼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그만한 기술력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 그럼 결국에 그게 다 뭐야? 다 비용이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이런 문제가 이제 겹치고 겹친다. 그래서 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지금 완벽한 방법이란 건 없다는 거야. 완전 무결한 방법은 없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럼 사실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물의 이제 그 물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까지 뭐 여러 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실 그냥 상황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채택해서 쓰는 게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알맞는 거겠죠. 어떤 딱 이거 하나면은 물 부족 해결. 아직 이런 건 없으니까. 그죠? 자, 한번 봅시다. Of over large scale solutions. 자, 여기가 주어입니다. Solutions, 어가 동사고요. Above가 부사구 도치가 된 겁니다. 자, 위에서 이 대규모의 그런 이제 해결책들이 되겠죠. 뭐에 대한? For providing a huge amount of water. 그러니까 이 대용량의,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대규모의 해결책들이 위에 있답니다. 근데 Small Scale Process.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뭐야? 다? 대규모에 관련된 거죠.
무슨 막 농사 짓고 뭐 아까 뭐 물 방향 전환하고 무슨 뭐 공장 짓고 이거 완전 대규모잖아, 그렇지? 근데 이 소규모의 과정이 또한 사용되어도 왔답니다. 소규모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water availability and safety. 자, 별거 아니지만 이거 잠깐 봐두자. Be used to 동사원입니다. 오랜만에 보지? 자, 여기 좀 볼게. 뭐 중딩 때부터 많이 보던 건데 얘들아, 요 세 개 시리즈. Used to 동사원이야. 아, be used to 동사원이야.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요 세 개지? 뭐 엄청 쉬운 거니까 뜻을 한번 말해보자. 자, 뭐야? 뉴스트 동사원이야. 뭐뭐하곤 했다. 오케이. 뭐야? 지금 아홉 명 중에 한 명 말해. 그치더라. 뉴스트 동사원이야. 뭐야?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얘 뭐야? 오케이. 뭐뭐하는 데 익숙하다. 전에 그 제가 선우쌤 수업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선우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방법이어서 내가 선우쌤께 쌤 나도 써먹을래요 이랬던 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to가 전치사잖아. 여기 동명사잖아. 동명사 ing. 그래서 선우쌤 설명한 게 너무 웃기더라고. 이게 in이니까 인숙하다 막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 되게 재밌었어요.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정확히 한번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비스트 동사 원형은 반띵에서 읽었어요. 이거 수동태로 사용되다 얘는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읽었습니다. 자, 어쨌든간 다시 돌아와서 이 소규모의 과정이 또한 사용되어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 개선시키기 위해서. 물 사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 과정도 있었대요. 이런 대규모가 아니라. 그럼 어쨌든간 얘도 뭐 해결책이긴 하네. 내용 한번 보자. It is a small distillation unit이라고 나왔는데 이 distillation unit 단어가 좀 어렵죠? 그 어떤 증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증류 기기인데 콤마이지. 그리고 그것은 is a particularly attractive approach랍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매력적인 접근 방식이랍니다. 어디에서? Rural 시골 지역이나 또는 low income areas니까 좀 저소득 지역이 되겠죠. 근데 어떤 시골이나 어떤 저소득 지역이냐 관계부사 나옵니다. Where the lack of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여기까지 볼게요. Infrastructure가 뭐냐면 우리 인프라라고 하죠, 얘면 인프라.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반 시설 이렇게 말하면 되나? 한글로? 어쨌든가 그런 이제 인프라의 부족이 makes it hard to distribute water efficiently 어쩌고 나왔는데 자 요거 딱 봐도 뭐겠냐? 감옥적은 진목적이겠지. 됐어요? 감옥진목은 항상 시험에 내기 되게 좋습니다. 좋은 소스예요. 이거 지난번에 내신 대비할 때도 나오지 않았냐? 감옥진목.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과정을 쭉 써줬었죠. 복습이니까 한 번만 더 써줄게요. 한 번 더. 다시 한 번. 자,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복습입니다. 자, 세 가지. 뭐야? 니네가 말해봐. 첫 번째. 중간고사 냈었어. 중간고사 따위 기억도 안 나거지. 그치?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가져와 진저랑은 좀 달라. 뭐겠어, 첫 번째. 이씨 뭐야 아무도 몰라. 첫 번째 오형식 구조 됐어?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구만 그지더라. 왜 오형식만 감옥 진목을 쓸 수 있다 했냐? 일단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지. 달라. 가주어 진주어는 애초에 주어가 기니까 뒤로 보낸 거잖아. 그치? 그럼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목적어가 기니까 뒤로 보낸 걸 거 아니야. 근데 3형식은 어차피 목적어가 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쓸 일이 없겠죠. 아 물론 쓸 일이 있긴 있어 얘들아. 3형식에서도 3형식 동사 중에 짝으로 이루어진 3형식 동사 있거든. 대표적으로 prevent 목적어 from ing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올 경우에도 종종 이제 감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예외적인 건 제외하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4형식 목적어 두 개 나와. 감목 직목 직목이 길면 상관없죠?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간접 목적어는 미리 말하면 애초에 간접 목적어가 길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왜냐면 간접 목적어는 어떤 제공받는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 설령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돼요. 자리 바꾸고 put for 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4형식에서도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야? 5형식. 그치? 두 번째. 방금 말했는데 목적어가 안 길다면은 화목지목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목적어가 길어야겠지. 즉 목적어 자리에 수부정사 또는 뭐 대절 뭐 등등 이런 게 나와줘야겠지. 그치? 어,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 명사절이 사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고등과정까지는 보통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이 둘 중에서도 투부정사가 더 많이 나온다. 얘가 시험에서 더 헷갈리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자리. 동사자리는 make, find, 생각하는 시리즈 이런 동사들이 나와야겠지. 아, 참고로 여기서 find도 해석에 따라 생각하다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알아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래서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은 감옥 진목을 쓸 수 있는 거고, 가주어의 차이점이 뭐다? 가주어 진주어는 내가 투부정사를 주어에 그냥 쓰겠다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그냥 좀 꼴보기가 싫을 뿐이지. 모양이 안 이쁠 뿐이지. 근데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그렇지 않아.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은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 지금 여기에 to distribute water 하고 나왔는데 얘를 요 자리에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건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감옥진목이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 내가 두 가지를 말했었는데 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객관식으로 나온다 했죠. 객관식. 객관식에서 좀 난이도가 낮으면은 보통 얘를 조져요. 목적격보어. 목적격보어를 조져서 이제 여기다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문제로 내는 거죠. 근데 이건 뭐 5형식 구조니까 쉽게 알 수 있고요. 더 쉬운 거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투부정사. 근데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사실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동명사도 가능해. 동명사 써도 되고 대절 써도 돼. 그래서 애초에 요 부분은 시험을 잘 안 내요. 애초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는 건 뭐야? 여기야. 여기. 여기가 더 많이.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보통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낼 거라면은 있을래 댄슬래로 많이 내요. 있을래 댄슬래. 아, 니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감옥적어면 당연히 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지. 해석이 다르거든. 만약에 얘가 감옥적어, 진목적어라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냐? 얘는 해석이 없겠지. 가짜니까. 여기가 진짜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겠지. 맞아? 그럼 뭐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게 감옥, 진목 해석이야. 자, 평범한 그냥 5형식 해석이라고 해볼게. 평범한 5형식이면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겠네. 됐냐? 그러면은 뭐가 더 적절하냐에 따라서 이게 감옥 진목인지 아니면 일반 대명사인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옥 진목은 문맥 문제야. 그래서 해석과 결합된 문제. 됐지? 그래서 이 이시 만약에 감옥 진목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이 이시 뭘 가리키느냐 또는 댐이 뭘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대명사 문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감옥 진목이 맞다, 그러면 고민할 것 없이 있으면 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그나마 객관식에서 난이도가 있다. 왜? 해석해야 풀 수 있으니까. 서술형은 당연히 뭐야? 당연히 영적이에요. 당연히. 왜냐? 어순이 중요한 어법이니까.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오니까 이 감옥 진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너네가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다. 꽤 어법적 포인트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잘 봐두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내용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위에서 소규모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작은 증류기기라고 했어. 근데 그게 좀 사회 기반이 부족한 뭐 시골 지역이나 좀 저소득층 지역에서 이제 쓰이기가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은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물을 배분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물을 어떻게 배분해?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요. 됐어요? 여기 부사형 써야 된다. 얘들아,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형용사 대 부사 문제 나오면 내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 어법 변형 테스트 니네 봤었잖아. 그치? 오늘도 봤었지 아마? 어법 변형 테스트에 내가 정답에 대한 이유 쓸 때 내가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형용사가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증명하는 쪽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좋아. 아, 물론 단순히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제 너네가 동사 종류를 많이 알면은 뭐 얘가 보어를 못 받는 동사니까 여기 부사 써야 된다 이러고 끝낼 수 있어. 근데 니네가 그런 걸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이 과정을 좀 알려주는 건데, 형용사는 당연히 보어나 수식어로 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일단 여기가 보어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해보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놈의 목적격 보어인지 역시나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수식어는 당연히 명사 꾸며줄 테니까 얘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해보고, 둘 다 불가능하죠 지금은요. 왜냐면 얘가 지금 꾸며주는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아까 말했던 distribute 같은 단어가 보어를 받는 동사도 아니야. 그럼 보어도 안 되고 수식어도 안 돼. 그럼 당연히 부사겠지. 그러니까 이제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이렇게 부사형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어쨌든간 얘네들은 그런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얘네한테는 이런 이제 물을 이제 좀 배분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냐. 아니 심지어 뭐 운송하려면 물을 날려려면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탱크나. 아니 그런 인프라가 없는 거야 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나라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좀 이런 증류기기, 좀 자그마한 증류기기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지.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자 이어서 좀 올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본문 혹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나 몇 페이지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길어? 아니 뭔가 아 이게 흐름이 끊긴 느낌이잖아. 아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 다음 시간에 마저 마무리하자. 고생들 했고 숙제 학부모 전해주시니까 잘들 해오고.